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에 찾아온 유례없는 폭염으로 원자재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재련하는 중국 공장들이 줄줄이 조업을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리튬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는데 중국산 탄산 리튬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 덕분에 호재를 맞이하며 다른 대체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수천성의 정전기간이 특히 길어지면서 중국 리튬 배터리 산업에 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는데요. 전세계 리튬 생산 중심지인 수천성은 중국 전체 생산의 28%를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전력난으로 성내 리튬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생산 급감에 따른 공급 부족에 허덕이게 됐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쓰촨성에서 발생한 역대급 지진에 따른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CCTV 방송에 따르면 지난 5일 쓰촨성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120명이 육박했고 이재민만 11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CNN이 공개한 사진에선 벽돌과 나무 기둥 더미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는데요. 현재도 지진으로 손상된 도로, 여진 위험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일상이 회복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중국 내 리튬 배터리 생산도 그만큼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중국에서 리튬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리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자체적으로 수급함으로써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수산화 리튬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에코프로 그룹입니다. 지주사인 에코프로와 양극재 계열사 에코프로 BM, 또 다른 계열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양극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데요. 이들이 제품을 납품하는 에코프로 BM은 셀 메이커들이 요구하는 양극재 품질을 잘 맞춰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EV 첨단 소재도 리튬 소재 전문 기업 리튬 플러스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ICK는 자회사 플러스 머트리얼즈를 통해 리튬 플러스와 40억 원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달 충남 금산에 고순도 수산화 리튬 양산 설비를 구축해 연간 3,600톤의 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에너지의 자회사 강원 이솔루션은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이 회사가 생산하는 수산화 리튬은 수분 함량이 적은 무수수산화 리튬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리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서도 텍사스주에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리튬 정제 공장 건설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얼마 전 테슬라는 텍사스주에 배터리용 리튬 정제 공장 건설을 위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주정부가 승인을 해주면 4분기 착공이 가능하고 2024년 가동이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기차 제조와 배터리 설계, 생산도 하는 테슬라가 리튬 정제까지 뛰어들면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급망 전체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4월 일론 머스크는 직접 리튬 채굴 정제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현재 리튬 가격은 미친 수준이라며 테슬라는 값싼 리튬 확보를 위해 직접 리튬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포스코는 예전에 아르헨티나에 투자해둔 광산의 가치가 현재 리튬 가격 기준으로 약 20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제 개발만 가속화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최근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주에 현지 사무소를 열고 온물의 무에르토 염호 수산화 리튬 생산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가 2018년 2억 8천만 달러에 이 염호를 사들인 지 약 3년 반 만의 일인데요. 온물의 무에르토 염호의 리튬 매장량은 애초에 220만 톤 정도로 추산됐지만 2020년 추가 탐사 결과 1,35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리튬 가격을 계산해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포스코는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2만 5천 톤 규모의 1단계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이후 증설을 거쳐 최종 10만 톤의 수산화 리튬 생산 체제를 갖출 계획인데요.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 세계 4위, 생산량은 세계 3위 국가로 미국과 FTA를 체결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규제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리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부족해지는 상황이 지속되자 시장에서는 다른 대안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한국이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폐 배터리 산업으로, 통상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는 폐 배터리를 배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요 금속을 추출해 신규 배터리 제조에 재활용하는 걸 폐 배터리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잔존 수명이 80% 이하로 감소하면 주행거리 감소, 충전속도 저하, 급속 방전위험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해 전기차가 증가할수록 폐 배터리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나오는 폐 배터리가 미미하지만 원자재가 급등하고 친환경,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향후 폐 배터리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4천억 원에서 2025년 3조 원으로 연평균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2030년에는 12조 원, 2040년에는 87조 원 등 이 기간 연평균 26%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블룸버그는 2035년엔 배터리셀 제조에 드는 리튬 수요의 16%가 폐 배터리에서 나올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폐 배터리 산업이 커질 것은 확실하지만 글로벌 기업들 모두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일 하이텍으로, 이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폐 배터리 재활용 일괄 공정을 보유한 곳으로 폐 배터리에서 순도 99.99%의 배터리 원료를 뽑아내는 전과정을 수행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성일 하이텍은 배터리의 소재 회수 기술, 글로벌 고객사 확보, 시장 선점 등 수많은 강점을 갖고 있어 시장에서 주류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진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2차전지 폐 배터리, 반도체 등을 재활용하는 업체 세비캠도 주목받고 있는데, 작년 매출액 기준 폐 배터리 재활용 비중이 68%에 달하는 그야말로 전문 기업입니다. 향후 2025년 이후 전기차 폐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국내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폐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폐 배터리 TF팀을 신설하고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물류망을 갖춘 현대 글로비스, 전세계 부품 공급망을 지닌 현대 모비스 등 계열사의 역량을 한데 모아 폐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대차가 발간한 지속가능 보고서에는 이런 폐 배터리 사업 전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핵심은 폐 배터리를 ESS로 재사용하거나 원자재를 추출해 재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아도 독일 스타트업 앙코르와 손을 잡고 폐 배터리 사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앙코르는 독일 철도물류 회사인 도이치반 산하 기업으로, 도이치반은 미래 친환경 사업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기아는 유럽에서 판매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수명이 다 된 전기차 배터리를 앙코르에 공급하고, 납품된 배터리는 테스트를 거쳐 재활용 또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부품으로 사용 여부가 결정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얼마 전 SK에코플랜트는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어센드 엘리먼츠와 5천만 달러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에 나서 최대 주주 지위에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올해 초 인수한 싱가포르 전자 폐기물 전문 기업인 테스와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을 완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글로벌 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테스를 통해 폐배터리 물량을 확보하고 어센드 엘리먼츠의 핵심 기술을 적용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GS건설도 자회사 에네르마를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출한 상태로, 작년에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또 삼성 SDI는 폐 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천안 울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재활용 전문 업체가 수거한 뒤 공정을 거쳐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같은 광물 원자재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배터리 핵심 소재 산업과 폐 배터리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각자 자신만의 무기를 찾아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래에는 한국이 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